오늘의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저연 분수가 제주 연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대마 난류인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기 전에 시사용어 사전에서 대마 난류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합니다. 일본 규슈의 남쪽에 쿠로시오 해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마 난류란 쿠로시오 해류에서 분리돼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대한 해협을 거쳐 동해로 진입하는 난류를 말합니다. 일본 해양학자 우다에 의해 처음 발견된 해류며 수온이 높고 염분도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연안의 고수온 현상은 평년에 비해 강한 세력을 유지한 대마 난류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수온의 상승은 폭염을 더 강화시키고 바다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